안녕하세요, 실험쌤입니다. 오늘 저와 해볼 실험은 바로 슬 하나로 묶어줄 바로 소리. 이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휙! 돌아가는 밑반찬은 기본! 시원한 맥주에 치킨 한 마리 뚝딱!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 채널 실험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저, 플라스틱 컵, 고무풍선, 거울, 따로 만든 구조물까지. 실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플라스틱 컵의 한쪽 면을 잘라주세요. 칼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른 면을 고무풍선으로 덮어줄 건데 고무풍선의 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풍선의 입구 부분 위쪽 5cm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른 고무풍선으로 플라스틱 컵의 넓은 면을 덮어주고 완성된 고무풍선 플라스틱 컵을 구조물에 붙여줍니다. 다음으로 한쪽에 레이저를 고무풍선 방향으로 비출 수 있게 놓고 레이저가 오는 지점에 거울 조각을 붙여주면 완성! 굉장히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라스틱 컵의 뚫린 면을 향해 말을 해주면 제가 말하는 소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파동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험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따라서 다양한 파동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리도 파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파동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형태의 횡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형태의 종파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중 소리는 종파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소리를 이루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의 세기. 앞에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내었을 때 파동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소리의 세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파동의 중심으로부터 파동의 끝까지의 거리인 진폭이며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게 되죠.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내었을 때에도 파동의 형태가 달라졌는데요. 이는 소리의 높낮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진동수에 영향을 받으며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진동할수록 더 높은 소리가 납니다. 세 번째는 음색. 같은 세기로 같은 음의 소리를 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악기에 따라서 소리는 달라집니다. 이는 각 소리마다 가지고 있는 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 파의 형태에 따라서 음색이 결정되죠.